최성애의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는 최성애의 비리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그 증언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검찰이 이거는 의도적이다. 배당 자체부터 잘못됐고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이거는 검찰이 공직 아니 검찰이 선택적 수사라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성애 전 동양대학교 총장 횡령 그 배임 그리고 사기 관련한 혐의가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수사팀에 배당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허위 사실도 포함되죠. 네, 허위 사실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이 최성애 총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표창장 사건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시발점이었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랑 관련한 혐의가 있다면 공동 피고인으로 혹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 같이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소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피의자나 그리고 피고인이 돼버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증언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봐줬다고 볼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봐주겠다 혹은 이제 전문 용어로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을 낮춰주거나 뭐 무혐의 처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거래.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위법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과 상상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9월 11일 날 저희가 고발장을 냈는데 배당이 정광석화 같이 9월 12일 날 배당이 돼요. 이례적이죠.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빨리 어떤 배당을 했는데 제가 황당했어요. 그날 네. 작년 9월 달에 제가 바로 난리를 쳤거든요. 네. 야,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 어떻게 사건 배당을 응? 고영곤이한테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고영곤이가 최성애의 말을 듣고 수사를 했는데 네. 고영곤이한테 이 사건을 최성애의 부정부패 혐의를 다시 수사를 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배당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딴 검사에게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딴 검사한테 배당을 할까봐 잽싸게 최성애의 고발 사건을 고용권이한테 검찰총장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사건의 배당은 차장 검사가 수사팀에 배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차장 검사가 송경호 3차장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는 이그 최성애 총장의 관련 사건들도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 고발이었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배당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인 걸 알면서도 이제 고영곤 부장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이 정광석화 같이 배당을 했는데 수사를 14개월을 뭉개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최성애를 수사하게 되면 결국은 기소를 해야 되거나,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최성애가 법정에서는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검찰이 지금 최성애가 동양대 자기는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건이 압수수색부터 들어가갖고 고인건이가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고인건이가 이게 사건, 뭔가 윤석열도 이제 한동훈 진도 좌천되고 윤석열도 지금 감찰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인건이가, 아니, 저기, 최성애가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검찰이 강압에 의해서 내가 이런 진술을 했다. 그러면 작년 조국 장관 검찰 사태는 완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 무죄 사건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소 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기소한 거는 정치적인 기소였다는 거를 인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소설을 써보면 최성애 총장은 당신 학력 위조권도 있고 횡령 배임도 있지만 우리가 적당히 시간 끌다 사람들 잊어버릴 때 기소 안 하고 그냥 기각으로 공소 안 하고 끝낼게 라는 식의 달콤한 사탕을 받아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다고도 추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될 경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김태형 기자의 기사를 쓴 게 공론화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외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재배당해서 하라는 압력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서 수사가 나면 최성애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제 법무부도 이 사건은 이제 기사화가 됐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찰거리예요. 왜냐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배당해놓고 수사 안 하는 거 이거 웃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두 번의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 번에는 고용근 검사에게 배당이 됐다. 그러다가 한 올해 2월 달인가? 9개월 전에 고용근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딴 데로 갔으니까 전준철 검사인가?로 배당이 됐다. 얘네들은 배당만 해요.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수사 개시를 안 했어요. 배당하면 새로 받은 거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순서라도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경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발인 조사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발인 조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최성애가 첫째, 검찰에 엄청난 비리와 어떤 혐의들을 잡혀있다. 약점이 잡혀있다. 큰 약점. 추측에 의하면 엄청난 배임 횡령. 그 배임 횡령에는 최성애가 동영재 총장을 수십 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교수 채용이나 아니면 매점 입권 그리고 무슨 고문서 네. 그 뒷돈으로 빼돌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저희가 좀 네. 취재를 보면 있어요. 혐의가 확실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증을 받은 물건인데 그렇죠. 그거를 되파는 형식으로 하면서 그 사유화시켰죠. 사유화시킨 그럴 수 있죠.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미수품 가지고 수익 올릴 때 재단법인들이 잘하는 식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건 아니어도 고발인 조사만 한번 받으면 아, 내 운명이 끝났구나 그러고 술술 불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 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8월 27일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날짜에 재밌는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게 추측이 가능한 게 그 최성애 총장이 그 자기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조국 장관, 조국 편을 들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학교 그냥 망한다. 그러니까 총선을 먼저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자유한국당에도 뭔가가 잡혀 있었다. 자유한국당 주변 사람들과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그 재밌는 사실들이 몇 개가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최성애 총장이 사실은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인터뷰를 한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최성애 총장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조선일보 인터뷰가 이렇게 인터뷰가 기사가 나갔는데 그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제대로 대응해달라. 네. 똑바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성애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잘못 쓴 것 같다. 내가 정정 요청을 하겠다 하고 그 녹음 파일을 김도호한테 줬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정경심 교수를 공격하기 위한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는데 그걸 마치 정경심 교수가 강압적으로 최성애에게 요구한 것 같이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하려면 그걸 왜 국민의힘의 김도호한테 줍니까? 김도비가 검찰 출신 아니에요?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 에? 왜 검찰 출신에 줬을까요? 말도 그리고,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통화 녹음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핸드폰이 제가 볼 때는 자동 녹음이 된다는 걸 보니까 갤럭시나 혹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최성애 총장이. 근데 그 녹음을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1분, 2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남겨져 있다거나 나머지가 지워져 있고 보통
통화를 끝나고 나서 버퍼에 뒀다 저장하니까 그렇죠. 잘라서 편집해서 보낸 거니까 누군가 또 껴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최성애 총장의 고발건이 수사가 되면 그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겠죠. 포렌식하게 되면 분명히 주고받은 게 있고 검찰하고 무슨 대학 총장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 여기서 지금 기사 중에 나왔던 게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이 중요하게 유죄를 받아야 할 사건인데 최성애 전 총장 증언이 있어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요청하실 거는 고발인인 개국본 이종원 PD가 빨리 고발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다시 공론화하시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정경심 교수 재판 지금 열심히 재판한 마지막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성애 총장이 내가 위임을 해줬다 그러면 저희가 위조했던 거 그거 시연한 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권한 있는 자가 준 거기 때문에 아예 공소가 기각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서 고발인 조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유기로 다시 고발을 할 거예요. 검사들을. 배당 받고 수사 안 하고 고용권이 튀었잖아요. 고용권위를 저희가 또 고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받은 전준철 검사도 저희가 고발을 할 겁니다. 어디로? 예, 중앙지검에다가. 그리고 법무부에게는 탄원서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성애는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좀 분석을 한 건데 이 최성애 총장은 단순히 비리 혐의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랬냐 저는 두 가지 면으로 봐요. 그건 전부가 그건 아니다. 뭐냐면 최성애가 처음부터 최교희를 만나고 다니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첫째 이유가 최성애의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최성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소원은 동양대가 듣보잡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분교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요. 수도권에 어떻게든지 네. 분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만약에 자기네가 분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로비가 있었다는 추측이 되고요.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최교일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상 낙마했잖아요. 저거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 거기가 정치하고 이제, 싶은 욕심이 네. 있었다는 게 여기저기서 흔적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영주에서는 네. 그 최성애 총장이 그 최규일 의원 다음에 공천을 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약간 정치권이랑 발을 대갖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최규일이도 아 이거 선거법 법률가니까. 야 이건 내가 이거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교일이의 그동안의 어떤 그 대신해서라도 이어서 그 지역구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떤 주고받아서 자기가 사실상 협정하거나 그런 정치적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최성애 총장의 인터뷰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저희가 한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두 번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한 번은 9월 4일 그러니까 교육자의 양심을 얘기했던 그 한 번이고 나머지 한 번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조서에도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왜 자기가 두 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를 의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에 검사들과 밥을 먹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13층.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작업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조카도 얘기했던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직무유기가 이건 확실하고 법무부에 저희가 다시 탄원서를 저희 개국본에서 쓸 거고 두 검사들 지금 고용권이 어디로 갔죠? 대구지검으로 간 걸로 대구지검에 있는 고용권이는 직무 배당은 정광석 같이 받고 수사를 5개월 동안 뭉개다가 결국은 정경심 교수님 감옥살이 다 하게 하고 사건 수사조차 그쵸. 안 하고 재판을 1년을 받았죠.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받는 동안 이 최성애 사건은 1년 4개 2개월을 뭉갰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추스려 드리면 최성애의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는 최성애의 비리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그 증언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검찰이 신빙 재판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검찰이 이거는 의도적이다. 배당 자체부터 잘못됐고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이거는 검찰이 공직 아니 검찰이 선택적 수사라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